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날이 갈수록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데요. 문명은 질병을 만들고 질병은 문명을 만들었다는 말처럼 연달아 발생하는 질병 대란은 인류 문명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엔 백신과 치료제에 대해 알아보았지만 일상생활에서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할 텐데요. 포조님께서 코로나 예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제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뭐 마스크 잘 써야 되고요. 그손 씻기가 또 많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 씻기의 핵심이라는 건뭐 30초 이상 씻는 것도 좋은데 자주 씻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손은 3 시간만 지나도 아주 수억 마리의 균들이 붙기 때문에 결국 그 손이 내 얼굴, 눈, 코, 입을 만지면서 점막을 통해서 바깥 그 모든 세균과 바이러스 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차단만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겉등하게 코로나와 싸울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마스크가 백신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내 가족과 내 이웃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아 이제 백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 마스크를 낀다든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든지, 손 씻기를 자주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생활수칙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귀찮죠. 그죠? 어, 나는 그냥 이런 거 하고 싶지 않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고, 어, 모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제 자꾸 모이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발생을 해서 이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왜 이런 걸 하냐면은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 몸속에만 있습니다. 그죠? 사람 몸속에서만 생존해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설사 비록 감염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딱 지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절대 전파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어도 하라는 대로, 그죠? 이 수칙을 지키면서 생활을 하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이 바이러스는 사실은 이론적으로 보면 싹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를 들면 2주 정도 우리가 아무도 안 만나고 네. 다 이렇게 에, 다 떨어져서 이렇게 지내면은요. 하루 아침에 다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음. 2주가 지나면. 근데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에, 우리가 이제 뭐 단계를 정해놓고 어, 그런 생활 수칙을 이제 에, 지키도록 하는데 에, 이것이 이제 그런 이기적인 생각 응? 에, 나 하나쯤 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어, 모두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한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생활 한다. 그러면 어, 백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어, 확진자를 이렇게 최소한으로 어, 줄이면서 하여튼 그. 어, 잘 이렇게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합과 운영이 전면 금지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을 염두에 뒀을 정도로 코로나의 대유행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19 사태가 빨리 종식되어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통계를 보니까 그 코로나 19로 사라진 일자리가 2009년 그 금융위기 때보다 한네배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많이 힘든 게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서로 빨리 이걸 종식시키기 위해서 거리 두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들 희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방역을 잘 해낸 걸로 저희는 이제 자평을 하는데요 그럴 수 있는 어떤 의식 구조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남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 음. 겸손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좀좀 좀 의욕을 붙이면 남부럽지 않게 살겠다가 아니라 그그남부끄럽지 그 않게 살겠다라고 겸손하게 말하는 게 있고 남부럽지 않게 살겠다. 정말. 근데 잣대는 전부 다 남이거든요. 내가 행복한 것보다는 타인의 시선이 CCTV처럼 나를 비추니까 공동체 의식이 어느 정도 있는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나 마스크 안쓸 거야. 아 이러면서 시위도 하는 판인데 우리는 그거는 금기로 우리가 음. 암목적으로 지키고 있어서 그래서 최근에 어떤 리서치 기업에서 그 19세부터 59세까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인식 조사인데 그때 전체 응답자의 한 73%가 자신의 행동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해가 된다면 기꺼이 고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저는 낙관을 하는 것 이런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건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 코로나 시대에는 개개인이 다른 사람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제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냥 스쳐 가는 옷김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옷김만 스쳐도 이게 바이러스를 나누는 사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밀접한 인연인 거고 직접 못 보니까 또더 절친한 사람들끼는 언택트온라인으로또 이렇게 통정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그 각자 도생인 것 같아도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또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또 근데 그걸 잘못 지키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뭐뭐 뭐 교수님 같은 경우는 공권력으로 통제도 할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사법 입은 구청 직원보다 재보입은 경찰을 둬야 우리 사람들이 또 이렇게 통제가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당근과 채찍을 잘 쓰면서 공동체 의식을 끌어올려야 뭐 코로나 19가 빨리 종식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 하는 게 있었습니다. 네, 뭐 그런 국가의 그 코로나 발병 차이에 그런 성향의 차이도 있지만 그런 인종마다 유전자 차이가 있어서 코로나 감염이나 증상이 달리 나타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인종이나 민족에 따라서 어떤 특정 질병에 잘 걸리기도 하고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한 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우리가 유전자의 차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수많은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제 유전자가 거의 대부분 같지만 약간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백인종하고 흑인종 하면 외모도 굉장히 다르고 음. 하지만 아주, 아주 그냥 그 정말 작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 차이인 것이죠. 분명히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피부색도 다르고 음. 뭐, 어, 머리카락 색깔도 음. 다르고 어, 뭐 눈동자 색깔도 다르고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같은 어, 한국인 안에서도 또 이제 그 유전자에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성향이 있고 그래서 유전자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그것 때문에 특정 질병에 잘 걸리고 또 그렇지 않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과거 이제 우리가 그 광우병 사태가 터졌을 때 네네. 과학자들이 이제 그런 걸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한국인들은 유전자형이 광우병에 잘 걸리는 음. 예, 그러한 유형이다. 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반대로 2002년도에 사스가 터졌을 때는 우리 한국인들은 사스에 한 명도 감염이 안 됐습니다. 아. 그래서 중국인들이 저거 거짓말이다. 믿을 수 없다. 또는 뭐 저거 김치 때문이다. 음.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랬는데 자관 그런 유전자의 차이가 이제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또한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환경적인 차이인 것이죠. 그 환경의 차이에서 이제 가장 그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음식 문화입니다. 네. 우리가 매일 먹는 이 음식이 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은 이제 뭐 지금 세계인들이 많이 굉장히 그 먹고 싶어 하는 그런 음식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음식의 특징은 뭐냐면 발효 음식이에요. 발효 음식. 예. 그래서 뭐 된장, 고추장, 김치, 뭐 간장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발효 음식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발효 음식들이 사실은 미생물의 어떤 정식을 이렇게 막아준다. 아, 그런 그 과학적인 연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를 또 대표하는 거라 그러면 또 이제 쑥가 마늘을 이렇게 빼놓을 수가 없고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가 뭐 K방역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분명히 우리가 확진자 수가 이렇게 낮고 어 치사율, 그죠? 이것들이 분명히 낮습니다. 그것은 아직 뭐 과학적인 연구가 더 되어야겠지만 우리 한국인들이 이렇게 즐겨 먹는 이 음식 속에 또 뭔가 그런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비교해 보니까 좀 흥미로운 게 브라질만 해도 지금 20만 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래서 어떤 다큐를 보니까 콘크리트 묘지예요 벌집 같은 콘크리트 아파트 자기 딱 무덤 관 들어가는 곳만 딱 넣고 거기에 묘비 명도 없고 알파벳과 숫자로만 써 있고 관이 들어가 나면 세멘트로 완전 밀봉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착 친지들과 사별을 해야 되고 또 토크쇼의 제왕이라고 하는 레리 킹도 87세로 이번에 사망했는데 그것도 코로나로 죽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 아시아가 빠르게 대응했다 기후나 뭐 비만이다 뭐 하는데 뭐 사회적 통장 우리가 뭐공동체 의식이 있는 것도 얘기가 되고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사스와 메르스를 겪어봤기 때문에 아시아가 대응이 빨랐다 근데 또 그게 또 정답이 아닌 게 일본하고 인도는 그 대응이 빨랐다고 할수 없는데도 지금 사망률이 낮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열과 습도에 약하니까 그런 기후 때문에 캄보니아나 베트남이 괜찮은 거다 했는데 똑같은 적도에 있는 브라질과 에콰드론 또 사망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뭐캠브리지대에서 연구하고 뭐 미국에서도 국립연구소에서 결국 이제 하나의 포커스를 못 잡고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웠는데 변이 출현의 의미를 좀 두고 있는 거예요. 변종 바이러스가. 우리로부터 이 아시아로 시작을 했지만 건너가면서 굉장한 변이를 덧치면서 치사율이 좀더 올라간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유전자와 면역 체계의 어떤 변화의 문제를 지금 이슈로 삼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